예, 세컨드리 도미넌트의 도미넌트 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위쪽 줄에다가는 그 다이어토닉 코드, 단추에 다이어토닉 코드를 적어놨고요.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는 예, 세컨드리 도미넌트 코드를 적어놨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검은 선은 그 도미넌트 모션, 예, 도미넌트 모션이고요. 그 다음에 붉은 선은 예, 주의해야 할 코드들입니다. 그리고 그 삼각형으로 표시해둔 것들은 뭐 보시는 것처럼 연결이 없는 예, 그런 코드고요. 그러면은 세컨드리 도미넌트 모션을 예, 한 개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검은 선들 연결의 코드들이랑 이런 붉은 선 연결 코드들이랑 그다음에 연결이 없는 코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일단 뭐 도미넌트 모션이라는 건 5도에서 1도로 진행하는 걸 도미넌트 모션이라고 하죠. 그러면은 처음에 1도의 세컨드리 도미넌트 먼저 보자면은 예, 이게 지금 그 A7에서 D마이너로 진행하는 게 예, D마이너 키에서 보자면은 그 5도에서 1도로 진행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도미넌트 모션 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고, 그다음에 두 번째 2도의 세컨드리 도미넌트를 보면은 지금 5도로 이렇게 도미넌트 모션 하고 있는데 이게 더블 도미넌트에서 도미넌트 모션 하고 있죠. 그다음에 이게 5도뿐만 아니라 단추에서는 5도 마이너스 7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에서만 사용하는 코드잖아요. 그래서 이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7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더블 도미넌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 예, 뭐, 이거는 뭐, 3도에서 플랜 6도로 도미넌트 모션하고 있는데, 이것도 F키에서 보자면 5도에서 1도로 도미넌트 모션하는 거라고 볼수 있으니까, 예, 도미넌트 모션이 성립된다고 볼수 있겠죠. 그 다음에, 그, 네 번째로 6도 7인데, 이 6도 7도 도미넌트 모션을 하고 있는데,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호도를 사용해서 예, 6도 7의 플랫 5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코드, 이 빨간 선으로 갔던 주의해야 될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 그 4도 7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도 다뤘었는데 도리안의 4도라고 그 도리안 스케일에서 구성되는 코드잖아요. 그리고 그 토닐이랑 서브 도미넌트의 대립 코드였고, 그런데 그이 진행은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도미넌트 모션에서 여기서 보는 도미넌트 모션에서 그 제외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 토닉과 서브 도미넌트의 대립 코드를 제거한 그냥 단순한 도미넌트 모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그, 만약에 이게 조바꿈을 하는 거라면은, 그, 평행 장조로에, 요 C키에서, 그 더블 도미넌트에서 도미넌트로, 예, 도미넌트 모션하고 있는 거잖아요. 예, 아주 훌륭한 그 평행 장조로의 조바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로, 뭐 이것도 역시, 그 얘는 서브 도미넌트의 대립 코드고 얘는 그 1도의 토닉의 그 대립 코드이기 때문에 서브 도미넌트랑 그 토닉의 대립 코드의 연결로 볼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역시 그 대립 코드 기능을 제거한 그냥 단순한 도미넌트 모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. 뭐 하지만 이 경우도 만약에 조바꿈 하는 거라면은 예, 역시 그 토닉에서 그 C키에서 보자면은 예, 도미넌트에서 그 토닉으로 이렇게 평행장조로 조바꿈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연결이 없는 코드들이죠. 그 얘네들은 그 다이어토닉 코드에서 연결이 없는 애들이랑
연결이 없는 것뿐이지 활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거는 또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럼 다음 강의에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